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2차 전지 준비를 했습니다. 참 꺼질 듯 꺼지지 않으면서 투심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2차 전지 소재주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데일리 TV에서 연초부터 말씀을 좀 드려왔었던 부분들인데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그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2차 전지 소재라는 게 그러니까 2차 전지 완성이 있죠. 지금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소재는 앞으로 또 쓰임새가 그 다양한 부분들이 있고 매출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매출처가 늘어나는 부분들에 따라서 지금 증설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데 매출처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자명한 거죠. 단지 2차 전지를 사용하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업종인 자동차가 많이 판매된다라는 걸 떠나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2차 전지를 내재화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는 뭐 삼성이라든지 SK, 뭐 LG라든지 그리고 뭐 해외 몇 개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제는 뭐 현대차도 2차 전지에 대한 소재를 가져갈 것이고요. GM이라든지 다양한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그런 것들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 소재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거듭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완성차 업체 내재화에 따라서 생산 업체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죠. 소재 업체는 계속할 수 있다. 오히려 더 호재죠.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사실 어제 시장에서 또 한 번 좀 이렇게 불을 붙었던 재료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비엠과 SK이노베이션 그렇죠. 간의 예. 계약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시장에서는 조금 뭐 그 기대감을 가지고 바로 뉴스에 반응하셨던 분들은 조금 안타까운 네, 상황이 좀 연출됐죠. 뭐 거의 20% 가까이 급등했다가 이제 그게 다시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게 10조 원 규모 뭐 만만치 않은 규모예요. 물론 이게 앞으로 시간이 몇 년에 걸쳐서 나가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신규 수주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물량이 쌓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뭐 하루 이틀에 이제 투자할 만 상황도 아니고 납품도 하루 이틀 내에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기적인 장점에서 본다라면 긍정적인 뉴스가 될 것이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이제 회사를 또 분사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분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중에 아직 뭐 사명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SK 신설 회사가 그런 걸 가져가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에코프로비엠 지금 조금 주가가 비싼 느낌 없잖아 있습니다. 뭐 그 하지만 중기적으로 본다라면 관심을 좀 계속해서 가져가고 관심 종목에 꼭 편입을 시켜놓으셔야 될 대표적인 종목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10조 원이라고 하면은 감이 좀 잘 안 잡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의 수주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1년 단위로 약 한 3조 정도 수주입니다. 그러니까 10조인데 이게 이제 대략 한 3, 4년 정도에 걸쳐서 되기 때문에 한 3조 정도 수주면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신규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되는 게 이게 정말 10조란 단어를 쓰니까 뭐 1억도 모으기 힘든데 10조라니 이게 무슨 뭐 어마어마한 수치가 아니냐 뭐 이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3년 동안 23조를 투자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주가가 반응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는 매년 8조에서 10조씩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단순히 더해놓은 것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런 매년 나왔던 것을 그냥 모아서 발표한 것이냐 아니면 신규로 기존 거 플러스 10조냐라고 봤을 때 플러스 10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제 움직였습니다만 이게 지금 당장 뭐 내일 10조 이게 아니고 3, 4년 걸쳐서 10조가 되면 쪼개면 1년에 한 3조 정도씩 되니까 그렇게까지 갭으로 상승할 만한 요소는 아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현명하게 인식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호재가 맞기는 한데 네. 주가 급등은 좀 너무 이렇게 너무 소위 많이 말해서 갔다. 속된 표현으로 네. 호들갑을 떨 만한 뭐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양극재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 업체들이 증설 계획을 많이 발표를 하고 네. 있어요. 저 어떤 계획들이 좀 나오고 이 증설이라는 게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물론 증설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발표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상증자라는 것은 뭐 악재다라는 인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데 제가 이데일리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증설하겠다라는 게. 근데 이게 증설이라는 게 각 업체가 A가 하니까 B도 해야지, B도 하니까 C도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A도 몇 년 동안 이 그 증설에 대해 이게 증설한다라는 게 쟤네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몇 년에 걸쳐서 자금 계획이라든지 공장 부지라든지 신규 인허가라든지 그다음에 이거 증설한 이후에 신규 납품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다 따지거든요. 근데 A 업체도 그걸 따졌고 B 업체 그게 공교롭게 지금 이게 다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 B, C, D, E, F, U 이런 그 기업들이 지금 다 업황을 너무 좋게 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두 업체가 단순하게 증설한다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조심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장이 이런 것들을 다 좋게 본다. 그러면 앞으로 2차전지 소재단, 양극재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앞으로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러한 기업들이 이렇게 증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매출처가 늘어날 수 있고 네. 우리가 만들어내는 즉시 팔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증설을 한다는 이슈는 저는 굉장히 좋은 뉴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수요가 있으니까 증설을 한다라고 해석을 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양극재 수요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지금 증설에 달려들고 있는지 양극재 수요는 앞으로 뭐 그 규모를 가늠하기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증권사에서 바라본다라면 지금 수준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2차전지 부분에 있어 2차전지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자동차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2차전지는 지금 현재 제 주위에도 수많은 전자기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전원들이 다 2차전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사물, 지금 현재 5G 시대가 되고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되면 우리가 냉장고랑도 얘기해야 되고 냉장고와 TV가 서로 통신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한 전원들이 전부 다 2차전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2차전지의 쓰임새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고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시대, 사물 인터넷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걸맞게 들어간다는 걸 본다면 2차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2차전지 소재단에 따른 그 부품 회사들, 소재단 이런 회사들의 증설이 필수 불가결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이어지고 있는 2차전지 소재들의 증설 이야기와 함께 좀 긍정적인 뷰를 지금까지 들어봤습니다. 관련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보고 오시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2016년 매출이 1,000억 원이 안 되던 에코프로비엠이 약 5년 만에 무려 10조 원대 수주 계약을 따내는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2차전지 시장 전체가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관련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후성입니다. 후성은 불소를 기반으로 한 냉매가스와 반도체용 특수가스 그리고 2차전지 재료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리튬 2차전지용 전해질 소재인 LiPF6를 제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소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3분기의 시장 기대치를 훨씬 웃도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의 환경 규제 강화로 업계 구조조정이 활발한 데다가 LiPF6 증설은 적어도 1년 6개월은 필요한 만큼 최근 중국의 완성차 업체들에서 앞다퉈서 장기 계약을 맺는 등 이 소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소재 가동률이 한 35%가량 되는데요. 내년에는 100%로 꽉 채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가격도 내년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매출 증대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종 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토스코 케미칼입니다.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양극재 매출의 가파른 성장이 전망됩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4만 톤 규모였던 양극재 생산 능력이 2030년이면 40만 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국내 유일 음극재 수혜 업체로서도 제조 업체로서도 수혜가 예상됩니다. 작년에는 4.4만 톤 규모에서 2025년에는 17만 톤, 2030년에는 26만 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앞으로는 M&A 등을 통한 인조 흑연과 실리콘 첨가제 시장에도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는 음극재 원료인 구형 흑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 기업 지분을 인수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회사의 음극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원료 채굴, 중간 원료, 소재 생산에 이르는 음극재 사업의 밸류체인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은 앞으로 5년간 연평균 57% 성장하면서
커져서 2025년에는 5천억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의 흐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나노신소재입니다. 나노신소재는 주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분야 소재로 사용되는 제품들을 판매해왔는데요. 2차 전지 시장이 확대되면서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한 도전제 분야에 진출했습니다. 이는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포르쉐나 아우디 등을 포함한 몇몇 전기차종에 이미 적용이 됐거나 적용 예정이고요. 앞으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과정에서 지난해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실적도 바닥을 다진 것으로 확인이 되며 중장기적인 전망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성적들에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종목 체크까지 하고 넘어왔습니다. 이야기 이어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저희가 이제 에코프로비엠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양극재 네. 전반적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양극재 이제 대표주들 아까도 우리가 뭐 3사가 나오긴 했지만 네.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떻게 좀 특징을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양극재 부분에 있어 지금 현재 그 대장주로서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네. 나설 수밖에 없겠고 몇몇 업체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제 아코너에 이어서 그 팀장도 이제 얘기를 했다시피 양극재 시장이라는 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진입하기가 어려운 또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그 양극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3사가 다 공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증설을 하는 업체 중에 일부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안타깝게도 유상증자를 하니까 유상증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좀 밸류가 좀 높다 뭐 이런 또 인식들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뭐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포함을 하실 때 지금 저희가 이슈를 다룬다고 해서 그러니까 오늘 내일 뭔가를 여기서 성과를 나타내려고 하신다라면 자칫 잘못하면 또 고점에 물리실 수도 있습니다. 밸류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꼼꼼한 체크 이데일리에서 계속 다루긴 할 테니까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시고요. 꼼꼼한 체크하신 이후에 이런 것들은 조금 지금같이 변동성이 커질 때 조금 종목들이 훅 빠질 때 그럴 때 과감하게 담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지면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예를 들어지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운데 그렇게 주가 지금 현재 네이버 카카오를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처럼 한번 어떤 변동성이 그렇게 심하게 올 때 그럴 때 2차 전지는 믿고 들어가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전망을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많이 네. 말씀해 주시긴 하셨어요. 그러면 네. 앞으로의 좀 뭐 기술적인 발달이나 그런 쪽에서의 전망과 함께 주가 추이도 좀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주가는 네.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제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10조 재팟이 터지면서 네. 전반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그 거래량이 좀 분출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거래량 분출인데 네. 일단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좀 아직 안 됐네요. 네. 차트를 한번 띄워보면서 예, 예.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준비가 잘 안 됐나요? 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이제 고점에서 지금 현재 지금 차트를 좀 띄워주시죠.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고점에서 일단 대량 거래가 이제 수반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17만 원대 수준에서 했던 것들이 15만 원대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른 상태에서 고점에서 대량 거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되는 게.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됐고, 거기에서 음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교과서적으로 뭐 이게 에코프로비엠인지, 뭐 삼성전자인지, 뭐 네이버 카카오인지 이런 걸 안 따지고 지금 이런 차트 모양에서 본다라면 신규 진입은 불가입니다. 이것은 교과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된다라면 30만 원대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희가 이격도라는 얘기 표현을 많이 하죠. 이격도라는 것이 이동평균선과 현재 지금 그 가격과의 괴리인데 이격도가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격도가 만나려면 30만 원대
30만 원대 초입까지는 좀 밀려줘야 됩니다. 어제 35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그렇게 많이 벌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6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20만 원대 후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관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수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고 뭐 에코프로와 관련된 또 뭐 회사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대장주가 좀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어제 그런데 또 동박 수급 타이트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SKC도 좀 함께 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박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알루미늄 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알루미늄에 대한 얘기도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박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알루미늄 박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들 해서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을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다못해 제가 쓰는 휴대폰도 새로운 휴대폰을 쓰게 된다라면 그걸 손에 익숙해지는데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생산 설비를 동박이 타이트하다고 해서 알루미늄 박으로 바꾼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박이 계속해서 타이트한 부분들이 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어제 뭐 장이 변동성이 워낙 큰 장세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SKC 같은 경우도 동일한 차트 모양이 현재 기술적으로 좀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SK가 가장 저평가됐다라고 증권가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오랫동안 횡보를 했거든요. 그 다른 것들 에코프로미엄 올라갈 때보다도 그렇지만 어쨌든 변동성 같이 시작된다라는 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 SKC도 단기적인 관심은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만약에 지금 진입을 한다면 좀 기다려야 되는 건가라는 걸로 전 정리가 되는데 그런 그렇습니다. 입장이십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뭐 추석이라는 큰 명절도 좀 다가오고 있고요. 2차 전지가 이제 그 뭐 업황이 좋은 것은 뭐 하루 이틀 사이 업황이 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업황은 좋아요. 업황은 좋은데 밸류라든지 그리고 현재 지금 현재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조금 적극적인 대응은 부담스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증설 이슈와 함께 전반적인 업황 체크를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소재 관련주들 업황은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지금 진입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다. 어느 정도의 때를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